2022년 세종시와 예주시와 세종시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를 찾아주신 이항진 여주시장님 고맙습니다. 세종대왕이 이제 좀 계시는 곳이죠. 돌아가신 후에 아주 오랜 기간 계신 곳이니까 어찌 보면은 공간적으로는 우리 세종시보다도 더 오랜 더 깊은 인연을 지닌 도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와 여주시가 함께 손잡고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꼭 나중에 여주시를 방문해서 또 직접 여주시장의 훌륭한 시정도 보고 여주시민도 만나보고 싶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춘희 세종시장께서 양씨가 우리가 상생협력협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차담회를 할 때 이춘희 시장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세종에 대한 이름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에 대한 이전의 필요성과 그 사업에 대한 전권을 모두 다 지금 계시는 이춘희 시장님께 업무를 내려줬다. 그래서 본인이 이춘희 시장님께서 세 가지 이름을 두고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한 당사자, 장본인, 주인공이 이춘희 시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여주시와 세종시가 공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함께 상생협약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참석자분들께서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소리로는 일시적으로 휘발하여 날아가는 그런 상징을 영원히 묶어두기 위한 것이 뭘까? 그게 아마 문자에 대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가, 즉 돈이 또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문화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문화가 부를,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의사소통의 질이, 함께하는 노력의 공통분모의 크기가 그리고 세상의 크기, 즉 문화의 질을 달리한다. 문화의 질을 높인다. 이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방금 이춘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종대왕은 유택, 즉 잠들어 계신 곳은 550년 전부터 여주에 잠들어 계시지만 그 정신적 영토는 이제는 세종시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보겠다 하는 웅대한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웅대한 뜻에서 여주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어찌 보면 여주시에 계시지만 정신적으로는 세종시와 함께하겠다는 그러한 일이, 오늘 역사적인 일이 바로 이곳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뜻깊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춘희 시장님께서 세종의 그 뜻을 이어서 행정의 중심,
행정도시도 건설해 주시고 세종시도 만드시고 그 뜻이 더욱 커져서 여주시와 함께하는 것에서 감사드리며 오늘 일을 시작으로 창의적인 양도시의 사업이 날로날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